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정규 14회 방송을 이제 시작합니다. 아, 정규 방송 14회입니다. 지난번에 호회 편을 했죠. 폭풍 같은 호회. 네. 네, 호회 편 반응이 정규 방송보다 좋은 걸 보고. 우리가 하는 게 다 의미가 없었어. 우리가 뭐하러 호갱 안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보고 그러니까. 방송을 만든 우리가 호갱이었다 그냥 로 정리할 웃고 수 떠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확실히 방송할 때 많이 웃으면 네. 우리끼리 막 너무 즐거워서 많이 웃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되더군요. 그 방송은 말아먹은 방송이구나. 아주 그 반응이 좋은 방송이구나. 이런 시도 나쁘지 않았다. 아하. 다음에는 오디션 형식이 됐든 공개 코미디 형식이 됐든 더 손님들을 더 많이 모셔놓고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참가자 두 명 너무 적었어요. 그쵸. 1대1 배틀을 계속 붙었죠. 좀 가혹했다. 다음에 정말 노래 자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도 말입니다. 제가 가끔 방송에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생각해서 블로그나 이제 포털에 검색을 하잖아요. 슈퍼의 스타K로 온통 슈퍼스타K 얘기야. 아 근데 웃긴 게 영진공에서 제가 네. 엔지니어 하고 있는 영진공에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슈퍼의 스타K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청취자가 그거를 듣고 아 박세롬이 엔지니어는 슈퍼스타K 또 하는구나. 되게 바쁘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아니 그러면 네, 슈퍼스타K 하면 바쁘게 사는 거고 슈퍼의스타K 하면 뭐 한가하게 사는 건가? 여러분들 우리 다 힘들게 살아요. 얼마나 바쁜데. 박봉에 힘들어. 지금 우리 저기 박세롬이 성녀는 밤을 새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약간 약유치한 얼굴로 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 아픈 줄 알았더니 괜찮은데 근데? 밤을 새가지고 아직 헛소리가 나갈 가능성이 되게 커서 진짜?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장 녹음을 시작하자고. 그래 좋아. 너가 막 남발해야 돼. 너의 분량이 적었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요. 박세롬 PD는 평상시에 밤을 많이 새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항상 그 좀 피곤해 있어가지고요. 그쵸, 그 제가 방송을 이제 10여 차례 해보다 보니까 딱 알게 된 건데 한 오프닝부터 창조경제위원회 정도까지는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검증 코너를 할 무렵에 슬슬 이제 폰을 체크하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급격히 그러다가, 집중력이 떨어지지. 그러다가 잠깐 우리를 버리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 맞아. 그다음에 막판쯤 되면 애가 버전은 PD가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한 상태가 되면 그때 딱 제가 그 마지막 코너쯤에 박세롬이 PD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죠. 아 씨발 빨리 끝내야겠다. 막 큐를 남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잠깐 좀 쉬었다 할까 이러다가 쉬다가도 그 박세롬 PD가 그 영혼 없는 표정으로 자 들어갈까요? 큐. 자 들어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지구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쟤 또 밤 되면 바짝바짝해진다. 아유 잘하시네. 언니도 그렇잖아요. 눈빛이 에로틱하게 변해. 이러다가 지금 우리 이제 또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 다시 오전 녹음을 한번 10시 반에 녹음을 한번 하면 다들 뭔가 되게 피곤해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그치. 지금이 딱 안 좋은 시간대. 밥 먹고 와서 나른하게. 식곤증이 막 몰려올 오후 1시 반 뭐 요 정도 되면은 지금도 살짝 지금 노곤해요. 얘 노곤해 보여. 지금 밥 먹고 바로 참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콩국수 호로록 하고 왔는데 노곤합니다. 얘도 오늘 또 우리 또 이러다가 또 자기소개 안 했어. 그러니까. 고질병이지. 네,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스타K 저는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예, 지난주에 체이고 이제는 정말 연애 지상주의자가 된 저는 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롬 엔지니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다른 분을 소개하기 전에 갑자기 체였다고 말하는데 네, 체였습니다. 프로필 보니까 난 네. 다시 만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미련인가요? 그냥 추억 회상입니다. 네. 행복한 순간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나서 난 다시 잘 된 줄 알았어. 궁금한 게 그 메신저의 친구 상태인 거죠? 친구 상태이죠. 그렇죠. 예. 약간 그것도 있어요. 원래 그 친구, 그 상대방 친구의 프로필 사진들을 다 제가 찍어준 거였어요. 제가 리터치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나온 컷을 항상 보내주면 이거 프로필에 하면서 보내줬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다 지운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걔한테 최근에 프로필을 할 만한 사진을 찍어준 거는 다 내가 찍어준 것밖에 없는 보통 거야. 보통 여자친구가 하죠. 그치. 그러니까 뭔가 프로필을 할 만한 사진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그 기본 이미지로 돼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보니까 걔가 그걸 다 그걸 바꾼 거야. 기본 이미지로. 그러니까 그때 가슴 아파.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일주일 만에. 야, 잘 봐. 이거 봐라. 이러면서. 약간 항의의 뜻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좁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로라는 제 머릿속에 항상 신여성의 이미지 상위 1% 안쪽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굉장히 쿨하고. 아, 쿨한 건 쿨한 거고. 네, 역시 세상에. 네. 그 뭐랄까요? 100% 쿨하다는 말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그럼. 쿨한 건 쿨한 거고. 저는 어쨌든 연애 중에 좋고 행복했던 거는 그거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그치.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쿨한 거 같아요. 그게 진짜. 사실 쿨하다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데. 맞아. 로라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쿨하다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잘 보지 않는다 정도로. 그거 그렇게 해놓고 그럼 물어본 사람 있었어요. 다시 잘 된 거야 다시 만나기로 한 거 했더니 아닌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그냥 얘 다시 잘 만나나 보네. 아니었군요. 봉인 해제됐어요. 막 들어오세요. 소개. 아 죄송합니다. 진행자의 이별 소식에 밀린. 네,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그 딴지 일보에서 한 2년 전부터 무렵부터 딴지 일보 필진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딴지 일보의 대표적인 독일통. 독일 특파원이셨죠. 독일 특파원. 네, 지금 귀국한 지 뭐 이렇게 크게 오래는 안 되셨는데. 그래서 딴지 일보 필진 타데우스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데우스입니다. 네. 2년 동안 연락을 하면서 지냈지만 아직까지 여쭤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필명이 왜 타데우스인가요? 아, 필명은 갑자기 이렇게 와글라를 내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아, 가까이요? 예. 아, 제 필명은 원래는 이게 어릴 때 성당을 다니면서 네네. 세례명이 있었어요. 네네. 세례명이 다두라는 세례명을 받았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세례명인데요. 예, 그렇죠. 별로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이나믹 두. 아. 예. 성당이랑 진짜 안 어울리. 근데 이게 제가 외국에 나가갖고 보통 걔네들이 이제 그 세례명 같은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름이 세례명이죠. 사실. 예, 걔네들은 다 이름이 세례명이니까. 그래갖고 그럼 나도 세례명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이제 전 다두입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중국을 거치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두라고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타데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본인 세례명이신 거예요. 예, 근데 세례명의 원형인 거 원래 이름. 예. 원래 이름이죠. 하지만 성당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트위터 프로필 이미지가 오징어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또 스폰지밥에 나오는 타데우스. 거기도 타데우스가. 예. 거기에 이제 찡찡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예. 굉장히 이미지 매치가 안 돼. 정말 안 되네요. 지금 여러분 그 성격 매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수님은 사실 굉장히 미남이세요. 네, 되게 멋진 비주얼을 가지고 계세요. 깔끔하게 생기신 분이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건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 미남이 잘 보입니다. 친한 친구들도 꽤 잘 생긴 애들이 많고요. 소개시켜 주세요. 솔로. 아, 로라? 난 로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아직은 혼자를 더 즐겨줬으면. 야, 나 봉인 해제됐어. 그리고 로라는 사실 그 연애를 하는 헌팅의 기준에서 봤을 때 로라는 사실 거의 저기예요. 그분 뭐죠? 타데우스님? 저기 외국에 그 뭐 이렇게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보다 더 막 그 혼자서 완전 다 아, 베어 그릴스. 예, 거의 연예계 베어 그릴스예요. 자체 수급이 가능하다. 아, 로라는 자체 소비 가능하지.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호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매력이 있다. 그런 거죠. 너무 수습피나니? 네, 네. 아니, 뭐 로라 매력 있는데요. 네. 아, 여튼 그 외국식 이름들이 그 약간 한자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변형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리고 그 외국에서도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나네. 성경에 요한. 그렇죠. 요한이 이제 미국에 가면 존이 되고. 진짜요? 예. 그리고 맞아. 그 요한이 미국에 가면 존이 되고 러시아식 이름이 되면 이반이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마테는 매튜 뭐 이런 거죠. 아 그거 본 건데 빌립보가 필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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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인 뭐 거죠. 뭐. 하여튼 다 그런 식이 다 맞아요, 성경에 맞아요. 나온 이름들. 예. 다 뭐 언어의 차이에 따라. 그럼 우리는 그냥 타데우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식으로 다두님이라고 합시다. 네. 글자 왜냐면 글자가 네 개면은 자주 부르기가 어려워요. 다두님. 아 다두님 되게 귀여운. 다두님은 되게 귀여워요. 예. 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다두님이 타데우스님인데 다두님이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늘 그래왔듯이 네. 오프닝은 지난 방송 후기에 대한 저희의 일종의 자화자찬으로 자화자찬과 성찰과 네. 네. 여러분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자화자찬의 시간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저희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네, 방송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이런 걸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네, 딴지라디오 게시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라댕님 영어 알파벳인데 라댕님 봉사활동 호갱 사연 남겨주셨고요. 아, 봉사활동 호갱 되기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민경춘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민경춘님. 네. 네. 어린이 안전특별법으로 KC 인증마크가 없으면 피규어 캐릭터 상품 등 14세 미만은 아 캐릭터 상품 등을 14세 미만의 뭐야 이게? 14세 미만 이용 상품 그 몇 세 이용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수입이 불가한 법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는데 함하자님께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함하자님은 함하자님은 누군가요? 아, 여기서 그건 전데요. 이게 왜 어떻게 됐냐면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저렴해졌어? 제가 재작년쯤엔가 작년 초반엔가 그 하이피델리티에 잠깐 아, 맞아. 그때 오디션 컨셉이었는데 그분들이 너클볼러님이랑 빡가는 그 PD가 저한테 그 방송 전에 밥을 같이 먹다가 훌짝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냥 그랬더니 함 제가 그 성이 함시니까 하마자 하마자 좋네 뭐 이래가지고 왠지 하마자 같다 하마자 아. 함하자 아니고 그렇게 읽으니까 함하자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민경춘님은 하이피델리티의 애청자시라는 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이 방송에서는 함하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일 것 같아요. 네. 네. 아, 요거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6월 4일부터 시행이면은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 네. 안 되는 거네요. 피규어 이런 게 14세 미만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냥 갖고 노는 거는. 근데 이게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제 안전이나 뭐 혹은 이제 그 물질과 관련된 인증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충님, 네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AS 해드릴 거고요. 이래놓고 안 들으시면 되게 저희가 호갱되는 거죠. 속상해요. 물어봐놓고. 네, 그다음에 바다달팽이님 아이들 네. 자주 남겨주고 계시죠. 아이폰 4S를 무시하지 말라. 경제적인 요금내는 3G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아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 그럼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저희는 네 다행이네요. 아무도 뭐라 졸라스네. 그래. 네, 아 예 충분하시면 다행이네요. 그때 그 막내 코기자가 와 있어가지고 괜히 네. 놀리고 싶은 마음에 막 아우 시골에 사가지고 4S 쓴다고 그냥 막 그런 거였죠. 네. 네. 예, 부럽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핸드폰을 쓰고 계시다니. 아, 저는 이런 말을 해도 이 말을 듣는 분들이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호갱 셀프로 제 호갱 사연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똑똑하고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난 척하면 졸라 거만하고 건방진데 나처럼 막 호갱되고 막 이런 애들이 이런 거 갖고 오라 그러면은 그냥. 에휴 저 바보 저거 또 저러고 있다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건방지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그냥 수인님. 네 슈퍼에스타 K를 전도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과는 어려웠다고 네. 그리고 통신사 데이터 요금제의 추가 꼼수를 알려주셨으니 요거는 게시판 네.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도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과 어려웠다. 뭐 네. 한 번 더 시도하세요. 어렵더라 이렇게 남기셨었죠. 네 원래 영업은 무조건 트라이입니다. 계속 네, 부탁드리고요. 누구시길래님 변진섭의 로라를 이 노래 옛날 야, 이거 진짜 올드한 노래인데 이게 제가 8살 막 이때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런 노래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의 사랑 로라 뭐 그런 거예요? 네. 잘한다 잘하네. 노래 자랑할 때 해야 함하자 함 해보자. 네, 아, 이 로라님 그러면서 로라 대세 현상은 26년 전부터 예언되었다고. 아 예, 뭐 마음대로 생각. 뭐 2600년 전에는 예언 안 됐겠습니까? 뭐 다 생각할 일 아닙니다. 추가로 로라와 성녀님 모두 건강하시라고.
얘들의 건강이 저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나봐요. 제가 뭐 하나 묻혀오면은. 그런가 하면 포리님. 네. 카센터에서 귀여워요? 호갱 사연된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건 저희가 뒤에 호갱학교론 때 자세히 네. 한번 다룰 거고요. 저기 봐 로프트님. 로프트님. 네, 네. 일본도 단골 손님. 네. 네. 요금제 방송 후기와 함께 사랑의 7시간 무한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어요. 네. 아, 요 말이 나온 김에 미리 공지를 다시 드리자면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 무렵이면은 6월 7일 네. 무렵이거나 지났거나 할 텐데 네네. 아쉽게도 6월 2일에 결정이 났죠. 6월 2일 화요일에 공지가 나갔죠. 메르스 바이러스 이 3차 감염자까지 확인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확산되는 추세가 심상치 않은 걸로 보아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돼 있었던 사랑의 7시간을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다 라는 자체 판단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런 그 전염성 질환이나 이런 그렇죠. 국가 국민 이제 안전 뭐 건강과 관련된 이런 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그렇죠. 최대한 조심하는 거. 엄격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네.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7월이 되겠죠. 빨리 진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네. 네 이거는 사실 네. 기약이 좀 없죠. 네네네. 네. 저희가 못해도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미리 또 잡아놓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아, 로프트님 무한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는데 아, 저희도 무지무지 아쉽습니다. 저희도 아쉽습니다. 아, 네. 그때 이거 만약에 하기만 했으면 그냥 박세롬이 PD가 그냥 춤출 뻔했는데. 아쉽네. 아, 아쉽네. 아이, 춤은 네. 다음번엔 안 할 수도 있는데. 가죽치마는 등장할 안 할 수도 있는데. 다음 야, 8월 달에 가죽치마 그러니까 죽어. 더워서 안 돼. 어떻게 채찍이라도. 좋습니다. 자, 네. 아브락사스님. 네, 아브락사스님. 요금제 방송을 듣고 편집장님의 노구리 편집장님의 인류애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 이 멘트가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쳐가는 목소리만 들어도 홀짝 기자의 목소리가 구분이 가능하다. 우리 엄마도 잘 구분하는데 중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남기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가 하면 요거는 네. 저기 박세롬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크와 앙님 네. 잠실 야구장 티켓 부스에서 알바하시는데 제 이름과 동명이인이신 분이 티켓을 네. 발권해 주셨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저 아니에요. 야구 안 보죠? 네, 저는 야구장 거의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동명이인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나요? 네, 제 생일로 옛날에 싸이월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생년으로 제 이름 검색해도 한 페이지 넘게 나와요. 의외로 많다. 네. 되게 드문 이름일 것 같은데. 네네네. 나는 그러네. 1983년생 내 이름 치면 4명 나오던데. 너는 성이 특이하니까. 성이 특이해서. 그치, 그치. 그런가 하면, 로라 천사님, 역시 남겨주셨습니다. 딴지원두 구매 후기를 남기셨어요. 동봉한 네. 샘플원두 후기도 함께 남기셨으니까요. 딴지원두는 또 저희가 그 헛똑똑이님 팀장님도 네. 오시고 소개를 한번 해드린 상품이지 않습니까? 한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네, 요거에 제가 장문에 리플을 달아드렸는데 네.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로라 천사님 그 처음에 남겼던 후기에 제가 아주 길게 남겨드렸어요.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네, 스타와 네. 팬의 소통은 따로 해주시고요. 방송에서. 네. 자, 그 다음 제로원님. 이번 호회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딱 집어주셨죠. 딱 집어서 오빠 도와줘 이걸로. 네. 이거 세로미님 이거 저기 지난 방송에서 아이고. 오빠 도와줘 이 부분만 한번 따서 오빠 도와줘 오빠 도와줘 약간 조금 19금 영화에 보면은 맞아 게시글 몇초 그래, 맞아 그 톤이었어. 아, 이 아키님 그 지난 방송에 나왔던 카페 요원 아키의 슬슬 또 뭐 이 방송은 여자만 좀 나오면 팬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성 게스트만 나오면 아키의 고정 출연을 강하게 열망하는 분이 네 데오드란트님이 또 글 남겨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다음에 바람심터님 박세롬이 엔지니어의 홍보를 통해 슈퍼에스타K를 접했는데 깜짝 놀랐다. 제 진행에 감탄하셨다고. 네. 네. 저도 가끔 감탄해요. 제 진행에. 자신의 능력에 놀라지. 네. 그치, 금캐러 그치. 왔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이런 이런 주옥 같은 비유. 이분 금캐러 왔다가 다이아몬드 나서. 그러니까. 씨발 이게 나왔어. 난 금캐러 왔는데. 뭐야? 그 다이아몬드 던지는 거야. 팟캐스트계의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를 염원하신다고. 이분이 거의 그 딴지 라디오에 네. 3대 진행자로 그 중에 이제 홀짝을 한 명. 아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유망한 누군가 유망주가 나타나면
요것도 둘 중에 하나죠. 기대대로 되거나 한창 크다가 이제 그 허세와 자만에 빠져 무너지거나 팟캐스트계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를 염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아우, 저는 일단 저부터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 하면 팟빵. 네. 네. 아, 임팩트 있는 후기가 나왔습니다. 팟빵 아이디 김어준님께서 총수님은 아니시겠죠, 설마? 총수님 네. 아니다에 제 500원을 걸겠어요. 네. 프로 그렇죠. 피알러 편 지난 편 평점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요거 1위. 1위. 아, 홀짝 기자. 아, 이게 전 이거 뭐 빵 터졌습니다. 1위 홀짝 기자. 네. 물오른 애드립과 진행 실력. 네, 감사드리고요. 현재 활동 중인 개그맨 중 가장 재밌다. 네. 아, 현재 활동 중인 전 개그맨이 아니지만 언제 전업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 개그를 해야 되나 봐. 2위가 아키예요. 2위가 아키야. 오빠 도와줘한 아키가 2위예요. 3위 로라, 4위 형녀님이시고, 아, 5위 그냥 남자분, 남자분. 하셨어요. 아, 나 속이나 시원하더라. 아, 아. 우리 나피디님이 남자분이 되셨어요, 그냥. 그 외에 아이유누님, 연필깎이 오님, 대박재미님, 단발머리 소녀님, 4님, 진아이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나 후기가 많이 올라오면 있잖아요. 사실 다 못 읽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모두 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도의 합니다. 그 정도만 올라와요, 네. 항상. 이건 진짜 다 불러드릴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외울 것 같아. 이 항상 오시는 이 단골 손님들을 그러니까. 그, 외울 것 같아, 이름을. 예, 굉장히 이제 아브락사스님이나 뭐 로라천사님이라든가 뭐 로프트님 뭐 로프트 뭐 바다탈팽이님 그냥수님 누구시길래님 막 이런 분들은 맞아. 안 올라오면 좀 서운할 정도로 맞아요. 네. 팟빵도 뭐 연필깎이 운님 뭐 네, 이분 진아야님 뭐. 네.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추가 오프닝을 소식을 알려드릴 게 있는데 슈퍼스타K 진행자인 제가 드디어 잠시 동안 그 호흡기가 꺼져 있던 딴지 인터뷰 딴지 라디오의 인터뷰 방송 딴지 인터뷰에 호흡기를 붙이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에 유병재 씨를 만나서 이곳 라디오 부스에서 인터뷰를 녹음을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요 방송 이때 박세롬이 PD가 또 그 녹음을 했죠. 녹음 진행해 주셨고 코기자 우리 또 코코아 기자가 함께 동석해서 요 방송 및 인터뷰 기사 딴지일보 기사로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 팟캐스트도 그쯤에 같이 올라가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누님께서 아 저는 유누님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쪽이 유누님인가요? 아, 어차피 유씨시니까.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의 인터뷰 제의를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반열에 올랐죠, 제 마음속에. 아, 유병재 씨께서 저희 딴지마켓 홍보 멘트를 녹음해 주셨어요. 아, 요거는 저희가 저기 방송 중간에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고. 저도 궁금하네요. 네, 네, 요거는 저희 마켓 방송에서 사용하는 걸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 요거를 한 방송마다 10번씩 틀까 생각 중이에요. 유명이네, 약간. 유병재가 푸시하는 딴지마켓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이 자리를 빌어서 할 때 인터뷰 생각해 주시고 그때 오랜 시간 그 이야기 말씀 나눠주신 유병재 씨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점점 오프닝이 본방을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네, 넘어가야죠. 네, 본방송 창조경제위원회로 넘어가서 이번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창조경제위원회. 지금 제 옆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타데우스님이 계세요. 네, 타데우스님, 다둥님이 계신데 꼬다두는 보리차처럼 네. 아니 계속 들으면서 반응은 하세요. 웃기도 네. 하고 하시는데 어쩜 저렇게 음소거 상태로. 아, 지금 타데우스님이 그 방송 녹음을 네. 이렇게 자주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막 하면 이렇게. 얘가 다 받아줘요. 예. 알겠습니다. 말 툭툭 끊고 들어오셔도 돼요. 네. 네. 능력자라서. 잘 아니, 제가 홀짝 기자님을 네. 한 세 번 정도. 그쵸. 예, 뵌 것 같은데. 네. 방송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정말 말이 끊임없이 있으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홀짝 기자님이 말하는 거 거의 못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네. 회식 자리에서도 네. 그렇고. 아, 물론 그때는 좀 많이 말씀을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제가. 진자리 마른 자리는 또 제 욕망이 항상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여기는 예, 나와바리라. 근데 사실 그 사무실 안에서는 타드우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막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막 계속 끊임없이 막 음악 틀어놓고 일할 것 같고 끊임없이 시끌벅적할 것 같지만 사실 편집부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기자분들이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다거나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죠.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나마 이제 회식 자리나 이제 밖에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이러면 이제 좀 얘기가 오가거나 뭐 회의 때 얘기하고 이런데 일하는 중에는 굉장히 고요한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진짜 조용해요. 네. 네. 사실 거기서 제가 이 방송에서처럼 일하면 제가 아마 6개월을 못 보는 자연스럽게 동화됐죠. 근데 여전히 아마 거기서도 말이 제일 말수가 많은 편인데 하필이면 또 타드스님이 이제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하실 무렵은 그러니까 좀 옛날에는 저도 이제 막 연차가 많이 안 됐고 그때는 저도 필진분들을 만나면 항상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제가 잘 이제 갓 들어온 그치 군기가 바짝 지금 코 기자 같은 있던. 거죠 코코아 기자처럼 아, 여기 그래서 태두스님 여기서 제가 방송 한 2시간 녹음하고 나가잖아요 예. 아, 속이 후련 오늘 할 말 다 했다 이런 거지 아우 이제 말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욕구 분출 프로그램이에요 네 아니, 그, 저도 네. 저번에 왜 이렇게 한번 뭐 네. 너클볼러님 그다음에 저희 죽돌 아, 네. 기자님 코코아 기자님 네. 뭐 저녁 먹었죠 예 저녁을 먹었거든요. 전 그렇게 조용한 저녁을 먹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녁을 먹는데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방송을 진행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아 정말 유쾌한 사람들이겠거니라고 편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 근데 그 편견은 네. 옳은 편견이세요. 다 유쾌한데 다들 유쾌하세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날은 그럼 이상하게 조용히 술만 먹었던 아니, 걸로. 그... 사실은 이게 술자리가 메인이 아니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그 밥집에서 이제 반주로 막걸리를 반주. 한잔 했는데 그러게요 왜 그렇게 그때 혹은 여자들이 꽤나 재밌는 그런 것 같은데 여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X, Y,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남자랑 단둘이 커피숍에서 4시간을 떠들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타드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네. 제 개인사까지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은 저에게 아주 소중하답니다. 욕구 분출 방송. 네. 아 창조경제위원회 이번 주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아 사실 6월 3일 수요일 이 순간 최고의 이슈는 메르스죠. 메르스죠. 네. 메르스. 메르스가 나쁜 놈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네. 아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메르스. 메르스. 안 좋은 놈이. 메르스. 에이. 메르스. 에이. 이렇게 되는 게 때문에 아 좋지 않은 놈이에요. 이 좋지 않은 놈이 아 지금 정부에 굉장히 졸라 현명한 대응 때문에 위기가 막 증폭되고 있는 이 과정에 이 와중에 저희가 이미 방송을 지난주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는 얘네들이 하루 전에 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지난 방송에 저희가 호외편을 했던 이거 다 보겠습니까? 이른 시간에 준비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대형 이슈가 네, 터졌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무슨 아무리 이슈라도 저희가 이제 갖고 놀 만한 이슈가 있고 그럼요. 이거 가지고 웃고 떠들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메르스 나쁜 놈이다. 그리고 대처하는 정부는 더 나쁘지도 않아. 무능력한 놈이다. 그렇지. 네, 요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메르스 관련해서 저 기억나는 건 그거였어요. 메르스 아니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이게 할 말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누가 딴지일보에 제보 전화를 하셨어요. 아, 막 자기 이런 일 당했다고. 그럼 우리가 그분한테 내고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 만약에 그거 억울한 거 아니면 당신 책임질 거예요? 뭐 이럴 순 없잖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네, 메르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건 아, 참 메르스 얘기하다가 이 얘기 할 일 같아. 너무 너무 갭이 크네요. 갭이 네. 크지만 지난주 주말에 그 아무도 다들 모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빵 터지긴 했어요, 저도 보고. 네, 그 미남 미녀의 어떤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두 배우죠. 원빈과 이나영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극비에. 극비에. 네. 아 이렇게 극비한 결혼은. 게다가 메르스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네. 그냥 극비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극비 기사 터졌을 때 디스패치에서 또 터뜨렸잖아요. 네. 더 신기한 건 무슨 결혼 기사가 이렇게 열의 설 터지듯이 극비리에 터지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결혼식을 그래도 좀 성대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 그렇죠. 이제 그 일명 뭐 흔히 말하는 탑스타들의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인지도가 높고 비중 높고 그럼 막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막 되게 화려하게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극비리에 난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어. 강원도 정선의 민박집에서 결혼을 했다고.
아, 그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너무 누리고 살다 보면 그런 게 더 신선한 체험인 거지.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렇게 보기도 약간 어려운 게 원빈 씨나 이나영 씨가 되게 이렇게 두문불출형 아... 그 연예인이잖아요, 보통. 아, 신비주의.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신비주의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약간 그 성향 자체가 그렇죠. 좀... 왜냐면 그 두 배우가 특히나 원빈 배우도 그렇고 그 뭐야 이렇게 뭐 토크쇼 뭐 이런 거 그런 데 나오질 않죠. 네, 예, 작품 활동도 원빈 씨 같은 경우 요새 별로 많이 안 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려다 보니 나 그게 뭐 연예인 걱정만큼 쓸데없는 걱정이 없지만 진짜 조용하게 결혼을 하면 거기까진 가져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지. 이제 소박한 결혼식 기준이 됐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조용하게 하고 싶어도 수도권에서 하면은 아~ 조용해질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치. 야 강원도 정선의 민박집 뭐 거기에 뭐 지인 있다거나 뭐 하여튼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급비리에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뭐 이걸 갖고 어떻게 창조경제위원회를 할 것이냐. 뭐 간단하죠. 민박집에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그냥 숙박업소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또 결정을 하면 명분은 잘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요. 여러분 명분이 결정을 만들지 않아요. 결정을 하고 명분을 찾죠. 네. 아, 조만간 이제 장마 지나고 이제 메르스 문제가 어떻게 진정될지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보통은 이제 휴가철 되면은 많이 이제 지방으로 해외로 내려가시죠. 놀러 가시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그 겸 해서 정선 민박집에서 결혼도 하셨겠다. 결혼도 축하해 드리는 의미로. 좋네. 네. 숙박업소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해 봤어요. 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놀 데가 많기 때문에 갈 곳도 많고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특정 지었습니다. 네, 함축했어요. 네, 대한민국의 원래 가장 핫한 여행지였지만 요새도 더 핫해진 제주도와 그렇죠.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어떤 그 대명사죠. 해운대와 뭐 이런 데가 있는 부산. 제주, 부산. 육지에 부산이 있다면 섬에는 제주가 있고 뭐 이런 네. 거죠. 둘 다 공교롭게 저가항공사 이름이기도 하죠. 네. 아,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봤고요. 아, 요거는 한번 로라님께서 아나운서와 네. 같은 아 오늘 요, 오늘 그거 웃음 안 했다. 뭔가요? 그 어허허. 웃음소리. 이거 하긴 아, 근데 이거? 생각해 오프닝 때 헤어진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서 그 웃음을 시켰으면 내가 나쁜 놈이지. 일단 제주도부터 하겠습니다. 네. 예, 비수기와 성수기, 그러니까 비수기 먼저 얘기하고 성수기 얘기하고 이렇게 네. 드릴게요. 예. 가장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네, 비수기는요. 네, 제주도죠. 네, 도미토리를 1인당 18,000원에서 28,000원. 네, 여기서 잠깐 설명드려야 되는 게 다 아시겠지만 네. 저희는 친절한 방송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미토리라 함은 그렇죠. 예. 기숙형. 기숙형. 기숙사 그러니까, 같은 숙박시설이죠.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큰 방이나 혹은 뭐 한 8명, 8인실 같은 데 2층 침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그렇죠. 사람들과 네. 함께 한 공간에서 자야 하는 네, 그걸 도미토리라고 하는데 18,000원에서 28,000원 비수기예요. 네. 이거는 성수기도 가격이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렇군요. 예, 개인실 그래서 25,000원에서 4만원 성수기에는 3만원에서 4만원 네. 그리고 2인실은 4만원에서 10만원 요거 성수기에는 4만원에서 13만원 네. 그 4인실은 1박에 7에서 10만원. 요거 똑같네요. 성수기에도 7에서 10만원. 예. 요 4인실 7에서 10만원은 그 방 하나를 통으로 빌렸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니까 친구들 4명이 다 네. 같이 가갖고 이거 통으로 방 빌리는 네. 거. 왜냐면, 4인실을 한 명당 7만원을 받을 리가 없잖아. 아, 그렇죠. 그렇긴 하네. 아, 그러네. 이거는 방 자체를 빌리는 네. 비용 같네요. 제가 보니까, 2인실 1박 4만원에서 10만원, 4인실 7에서 10만원, 이건 다 방 하나 통으로 빌렸을 때. 네, 기준인 것 같아요. 성수기는 근데 사실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워낙 좀 저렴해서 그런지 큰 차이가 없네요. 별 차이가 없네요. 예. 2인실 정도랑 개인실 정도만 약간 더 비싸지는데 이 정도 비싸지는 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뒤쪽에 나오는 이제 펜션과 호텔을 보시면 이 정도는 이제 아주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렇죠. 정도. 방 하나가 갑자기 두 배 가격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네. 제주는 제주의 여자 로라가 소개해드렸다면 부산은 인천의 남자. 해변의 남자. 아, 제가 네. 같은 어촌이죠. 인천 부산. 어촌이 뭐야? 아, 저기 화내지 마세요. 저도 인천이 고향이에요. 그냥 하도 사람들이 놀려서 그래요. 인천이나 부산에서 왔다 그러면 막 가끔 그 직구준 분들이 어촌에서 왔냐고 그래? 집 앞에 바다 보이냐고 이렇게. 예, 절대 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부산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비수기는 도미토리 13,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좀 더 갭이 더 크죠.
개인실 35,000원에서 4만원, 2인실 4에서 10만원, 4인실 7에서 12만원. 성수기 때도 대동소이한데 2인실 경우에 한 2만원 정도씩 5만원까지 비싸지는데 재밌는 사실은 제주보다 살짝 비싸네요. 그러네요. 네. 제가 부산 게스트하우스는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잡았어요. 그 출장 때문에도 가보고 심지어 저희 게스트하우스 광고도 했습니다. 아 맞다 그랬죠. 네,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검증하러 갔다 왔어요. 난 게스트하우스 검증된 사람이야. 부산 게스트하우스 부산 게스트하우스가 진짜 많습니다. 뭐 이건 너무 뭐 많이 아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해운대 구청 인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산 전체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많고 되게 많아서 그런지 되게 다양해요. 그 정말 시설이 게스트하우스라 하기에는 진짜 좋은 깔끔하고 이제 경쟁이 하도 심해지다 보니까 뭐 편의시설 같은 거 엄청 잘 돼 있고 인테리어 세련돼 있고 막 이런 데는 좀 비싸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허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삐까뻔쩍하지는 않고 그냥 여행자 게스트하우스 같은 스타일 있죠. 외국에 있는 그냥 노멀한 이런 데는 좀 싸고 그리고 위치에 따라 얼마나 해변에서 가깝냐 이런 거에 따라 또 가격 차이가 나죠. 아 우리 타데우스님의 리액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제가 한국에서 별로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네. 이게 사실 게스트하우스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게스트하우스가 좀 뭐랄까 예. 민박에서 좀 그 현대적인 개념으로 넘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도시형 그쵸. 민박이죠. 도시형 그렇죠. 민박. 네. 네. 요즘 민박이 그리고 잘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아 정말요? 제주도는 가봤는데 부산은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이게 궁금한 건 아니고 어쨌든 게스트하우스 가면 그럼 네. 아침을 주나요? 예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아침이 다 빵이나 예. 근데 보통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대부분 2만 원이에요. 1박에 가격 자체가 저렴하니까 주는 데도 많은데 안 주는 데가 더 많아요. 한 5천 원 정도를 추가로 하면 추가로 해서 네, 나오는 죽 같은 데도 있고.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게스트하우스가 보통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게스트하우스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해외 여행을 주로 배낭여행 같은 거 많이 다녀보신 분들한테 익숙한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그냥 그렇게 시설이 막 깔끔한 건 아니고 정말 집처럼 돼서 가정집처럼 그 막 그 여행 온 사람들 되게 많고 아침에 그렇지. 가면 이제 잼이랑 이제 버터랑 빵 같은 걸 이렇게 했으면 각자 알아서 해 먹게 되고 보통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스트하우스는 옵션이 되게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아까 박세림 PD가 말한 것처럼 돈을 좀 추가해야 간단한 게 나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외국 게스트하우스처럼 그 이제 계란, 식빵, 버터 잼 갖다 놓고 알아서 그냥 구워서 계란으로 해서 먹으라고. 해먹게 그 우유 정도 주스 정도 갖다 놓고 이런 데도 있고 다양하죠 되게. 저는 이 타이밍에서 화장실 좀 네 한결 시원해진 상태로 목소리 톤이 밝아졌어요. 네. 마음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털어놨어요. 죄송합니다. 네, 부산 게스트하우스까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하여튼 되게 게스트하우스는 다양하니까 그렇죠. 네, 그 특히나 이제 그 획일적이진 않아요. 확실히 컨셉이든 뭐든 시설이든 굉장히 예, 다양해서 예, 예. 사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 스타일이 있죠. 그냥 본인만의. 맞춰서 가는 거죠. 네. 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우그룹을 다 같이 가는 거면 게스트하우스도 또 추천할 만한데 네. 몇 박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연인이면 게스트하우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많은 것들이 불편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절해서 네. 장단이 있는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게스트하우스는 아무리 2인실을 잡아도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방음 안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리 아 우리 박세롬이가 방음 안 돼. 짜증난다. 주변 사람들도 짜증낼 수 있어요. 네.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무슨 생각들 하시는 거죠? 큰 소리 내서 싸우시면 안 돼요. 몸으로 싸우셔도 안 되고요. 네, 게스트하우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펜션, 네, 이나 민박이죠. 그렇죠. 네, 역시나 제주 펜션이나 민박은 로라님께서 네, 2인 기준이고요. 네. 비수기에는 5에서 16만 원, 네. 4인 기준은 8에서 16만 원이고요. 네. 성수기에는 8에서 25만 원. 네, 예술 좀 갭이 생기죠 이제. 4인은 13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네, 올라가네요. 펜션 민박, 그러니까 펜션. 펜션은 굉장히 잘해놓은 데가 많잖아요. 요새. 아, 펜션 좋은 데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2인 기준 5에서 16이라고 한다면 5만 원은 아마 이제 민박급.
그 갭이 엄청 크죠. 예,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일 거고 아마 예. 펜션은 이제 요새는 펜션업 같은 것들이 몇 해 전 혹은 한 10년 전 이때부터 굉장히 활황이 되어가지고 네. 어우 펜션 잘했는데 보면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뭐 청평, 가평, 뭐 강원도 되게 무슨 어떤 동네는 펜션들이 정말 그 유럽풍 있잖아요. 무슨 벨기에 마을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되게 비싸요. 비싼데 시설 되게 좋고 TV도 그 큰 거 이렇게 돼 있고. 펜션은 진짜 근데 사진발에 잘 속아 넘어가는 아, 것 같아요. 난리 나죠. 그것도 조금 있긴 하지. 그리고 펜션의 그 소개 사진은 그 흡사 옛날에 러브하우스에서 빠바바바밤 할 때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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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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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 눈이 제일 정확하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설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뭐 호텔이 너무 크고 좀 부담스럽다. 사람이 네. 너무 입출입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펜션 좋은 데 가시면 네.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죠. 작년에 제가 여름휴가 안면도에 있는 펜션에 갔는데 아 요새 펜션에 각 방 그 이제 일종의 테라스죠. 그렇죠. 거기에 네. 저기 월풀. 아 맞아. 그 너무 좋아 진짜. 와 그러면 딱 사람 밖에서는 여기가 안 보일 정도의 눈높이에 이렇게 이게 펜스가 쳐져 있죠. 펜스가 쳐져 있고 아, 그 아주 훌륭합니다. 시설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몸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같이 누구랑 갔을까? 같이 들어갔죠. 펜스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엄마가 때가 많이 나가지고. 아이고 정말. 아,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목욕탕에서 샤워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제 쪼그려 앉아서 씻다가 내가 이런 말 하는지도 모르실 텐데. 아 갑자기 눈물이 또 나나. 어머니나 내가 밥값 10만 원 냈는데. 서가인 쿡에서 4시서 5시만 원. 네, 하여튼 펜션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돈만 있다면. 네,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이죠. 옵션이 다양하다는 점. 아 좋죠. 내 네. 어떤 여건과 이 금전적 여건과 자기 그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펜션은 진짜 좋은 게 다른 숙박보다는 조리가 가능하잖아요. 아 그거 좋아요. 그것도 좋죠. 저는 요리해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놀러 가면은 바베큐 같은 거 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제일 훌륭하죠.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이 바베큐 시설 같은 거 따로 해놓은 펜션들도 많잖아요. 아 네, 뭐 이용료도 저렴하잖아요. 뭐 5천 원만 원 내면은 그거 그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면도에서 수협에 가가지고 수협 마트인가 뭐 농협 마트인가 가가지고 그 안면도에서 나오는 국내산 새우를 사다가 그릴에 구웠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겠다. 그 새우 대하 살이 에센 뽀득보다 더 뽀득한 새우. 뽀득. 아 다시 가고 싶네요. 네.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같은 게 펜션은 보통 좀 산 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게스트하우스는 시내에도 많지 않나요? 뭐 꼭 그렇진 않네. 그렇죠. 그러니까 펜션은 주로 자연과 벗한 곳에 좀 많죠. 좀 바닷가. 예. 뭐라 그래야 돼? 숲. 이게 좀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광지로 좀 조성이 된 지역들은 펜션들도 막 바닷가에 다 있고 뭐 좀 그렇게 몰려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라 그러면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어떤 기준일 수도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대중교통으로 가기 되게 편한 곳들에 많아요. 맞아 맞아. 아 그러네 그리고 그러네. 펜션은 그러네. 좀 차가 있어야 찾아갈 법한데 많죠. 그렇죠. 요게 펜션이랑 호텔로 올라가면 차 렌트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쵸. 육지에서는 차를 네. 렌트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바다를 넘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차를 그쵸. 렌트해야 되고. 요거는 제주도는 사실 좀 예외일 수도 있죠.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도 예외예요. 렌트를 해서 가는. 제주도는 워낙 교통 자체가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하기 제주도를 때문에. 제외하면 보통 게스트하우스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시내에 있죠. 맞아 맞아 그런 것 같네. 펜션들은 이제 픽업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들에 있다. 그렇게 되죠. 이게 유럽 여행 같은 거 하실 때도 비슷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들은 시내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 같은 데를 변경해 갖고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적으로 유스 호스텔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막 있고 그리고 펜션 같은 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저희가 유럽 여행을 나가게 되면 시내까지 관광을 하러 다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위치를 좀 잘 보고 이렇게 보통 사진을 보고 다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럽 여행 간다고 치면 휴양지를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내 관광이죠. 자체가 관광 그쵸. 코스잖아요. 그쵸. 뭐 박물관이 됐든 뭐가 됐든 길 자체가 관광이죠. 예. 예쁘니까. 이번엔 부산 펜션 내지 민박 비슷합니다. 뭐 2인 기준 5만 원에서 13만 원, 4인 기준 8에서 17만 원. 사실 이거는 제주 부산을 떠나서 뭐 강화, 요새 강화도에도 되게 많잖아요. 펜션들. 뭐 이제 강원권에도 있고. 2인 기준 이제 성수기 때는 6에서 19만 원, 4인 기준 24에서 25만 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 펜션은 제주 부산을 막론하고 다른 곳까지 다 해도 극성수기 때는 뭐 거의 10만 원 후반대. 그러네요. 둘이 가더라도 좀 예쁘고 뭐 음식도 깔끔하게 잘 해먹을만 하고 요런 데는 15 이상 봐야 되죠. 20 가까이 봐야 됩니다. 네, 그 섬에 있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펜션 내지 민박. 그러니까 민박은 정말 좀 정겨운 곳. 아, 그렇죠. 네. 그런 곳인 경우가 많고. 시설이 많이 축소된 느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펜션의 이미지에서. 민박이 좋은 점은 뭐냐면, 비수기 때 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싸게 잘 수 있다. 그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좀 갭이 크죠. 민박은. 근데 펜션은 기본 운영 뭐 비도 있고 하다 그렇겠죠. 보니까 에이. 그리고 좀 이름난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는 비수기 때도 맞아. 주말에는 아 맞아요. 주말에는 더 힘들어요. 예약 막 힘들어요. 유명 건축가가 지은 그런 펜션. 맞아 맞아. 그 정말 사진빨이 정말 잘 받는 펜션. 자 이제 대망의 호텔이죠. 네, 네 호텔이네요. 제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주 호텔 유명 거물급 호텔이 두 군데가 있죠. 네. 네. L 호텔이랑 S 호텔. 네. 그래서 먼저 L 호텔은 주중에는 27만 원, 주말에 34만 원. 네. S 호텔은 주중 35만 원, 주말은 55만 3천 원. 아, 야 이거는 훅 올라가네요 진짜. 이게 되게 좋은 호텔들이죠. 그쵸. 메이저 호텔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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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그래서 이게 성수기에는 L 호텔이 주중 47만 원, 주말 52만 원. 어우 진짜 훅 뛰네요. 예. S 호텔은 똑같아요. 55만 3천 원. 예. 와, 1박에 55만 원이면. 근데 S 호텔은 진짜 제주도 짱이에요. 아,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톱스타들이 네. 이제 톱스타들 가족이나 저기가 국내 여행을 이제 또 많이 한대요. 옛날보다는 다 해외로 나갔었는데 그래서 그 톱스타들이 찾는 제주도 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S호텔도 왔던 것 같아. 제주도에서 제일 좀 예쁘고 쉬기 편한 곳이 S호텔이랑 H호텔이라고. 해비치. 네, 해비치. 그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리조트나 뭐 그 아예 그 호텔 구역 안에 이제 아예 통으로 빌린 거 뭐 풀빌라? 네, 풀빌라. 그런 데서 이제 뭐 국내 톱스타들도 뭐 가서 많이 묵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워낙 제주도는 사실 준 해외지 뭐. 준 해가 아니고 뭐 동남아 뭐 이쪽으로 비교하면 제주도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남아로 나가기 시작한 맞아, 거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맞아. 왜냐면 사실 물론 동남아도 비싼 호텔은 이 정도 하겠지만 S호텔 55만원 이 정도면 사실 왕복 비행기값보다 싸게 갈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싸게 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동남아는. 그러네요. 두 밤 잘 돈이면 뭐 저기 유럽 가겠구만. 근데 확실히 그런 거는 있죠 진짜. 억소리 나는 그 으리으리함 그런 거에 다 압도되죠. 아, 돈값 하는구나. 수영장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아, 맞아. 호텔은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놀 수 있으니까. 네, 다 즐기고. 네. 그다음가 하면 부산도 부산 약간 저렴하다고 보면 비슷합니다. 왜냐면 호텔은 또 워낙 지역 안 가리잖아요. 좋은 그렇죠. 호텔은 뭐 어디 여기 서울에 있는 프라자 호텔이라고 뭐 안 비싸겠어.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L 호텔은 주중 23만 원, 주말 28만 원. 그 P 호텔은 아 이건 H 호텔이라고 불러야겠네요. H 호텔은 29만 원, 37만 원 주중 주말. 성수기는 L 호텔 31만 원, H 호텔 주중 40, 주말 47. 30에서 한 50 정도 되네요. 제주 부산. 네, 뭐 호텔 여기서 뭐 한 3박 정도 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굳이 자기가 호갱되는데 별로 그렇게 부담을 안 느낄 것 같기도 이 하고. 방송 듣는 의미가 없으시네. 왜 이래?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한 50 정도는 호갱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네, 게스트하우스에서부터 호텔까지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네.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게스트하우스와 호텔을 한번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저렴한 제가 설명 소개해드릴게요. 고급진 호텔은 로라가 소개해주시고 아, 예.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은 뭐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죠. 숙박비를 아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이제 연령대가 좀 낮거나 그래서 이제 그 지갑 사정이 두텁지 못하다거나 학생들이 아니면 좀 이제 뭐랄까요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그럼 뭐 취향껏이죠 취향껏. 네. 위치가 비교적 좋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맨 마지막에 있네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네, 제가 작년에 여름에 제주도 한 3주 가량 여행을 했어요. 오래 갔다 왔죠. 네, 맞아요. 혼자서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근데 사실 뭐 펜션이나 이런 데 혼자서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했는데 이제 맨몸으로 갔어요. 렌트 이런 거 안 하고. 제주도는 교통 엄청 불편하잖아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람들 만나서 다 얻어 타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제가 계획 같은 거 하나도 안 짜고 갔는데 그 사람들의 계획에 편승을 해가지고. 이런 저기 성녀 같은 사람들이 혼자 이제 제주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혼자 여행 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남자들이 수많은 남성들이 2인 파티, 3인 파티로 무언가 아름다운 로맨스를 기대하고 제주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좋아요. 로맨스의 땅.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실제로 거기서 만난 인연으로 연애를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하시기도 했죠. 네. 그렇구나. 그 여행지에서의 만남은 다 설레게 하잖아요, 사람을. 네. 아, 근데 이게 진짜로 동전의 양면인 게 엄청 잘 어울려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밤마다 막 파티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제주도에서 같이 막 다른 여행지로 비행기 타고 와서 놀러 가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랑 원래 만약에 토요일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여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미루고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너무 피곤해져요. 오래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여행을 하면은 좀 피로함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사실 여행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내가 살면서 볼 일 별로 없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해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려면 뭔가 좀 약간은 알아야 되거든. 편해지고 그래야 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제 뭐 대면대면하고 그래도 예의 차리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많이 나겠어요. 그것도 그렇네. 근데 한 3박 4일 머물렀어. 맨날 밤새 술 먹고 막 놀았어. 얘기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편해. 근데 막 3대 3, 4대 4 이렇게 막 아니면 뭉탱이로 놀았어. 그 안에서의 뭔가 미묘한 기류도 흐를 것이고. 그리고 막 술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날짜가 길어지면 정이 돈독해진가 동시에 질척질척 지치고 질척되든 질척해지지 아니면 좀 이렇게 약간 신경전 내지는 이제 슬슬 마음에 안 들 쟤 가만 보니 말을 항상 저런 식으로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슬슬 눈에 뭐가 이렇게 걸려 하여튼 맞아 내가 자고 걸고 있는 그 여자는 내 친구한테 관심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엮이기 시작하면 네 아이,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때 딱 저기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뭐 연락처라도 따면은 뭐 그게 꼭 막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락도 하고 지낼 수 있고 그런 거지. 너무 거기서 또 막 그러면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제 친구들 세 명은 재작년인가 세 명 남자 셋이서 제주도에 내려갔다 둘인가 셋이서 내려갔다 왔는데 그런 걸 한껏 부풀어서 내려왔다가 그냥 지들끼리 놀다 왔어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 아닌가요?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원래는 반 이상이 그래. 진짜요? 남자끼리 여행 가는 네. 거는? 그쵸. 잘 된 케이스가 너무 이렇게 회자돼서 그런 거지. 잘 생각해봐요. 스포츠 토토나 경마에서 돈 땄다는 사람, 얘기 주식해서 돈 땄다는 사람. 그치. 돈 딴 건 자랑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지만, 꼬라 박은 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치. 그런 건 이제 인터넷 익명 게시판 같은 데 많이 올라와요. 그러네. 너무 이거를 하여튼 제 주변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로맨스나 뭐 재미있는 파티 특히 남자들끼리만 가는 경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확률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 시도해봐요. 우리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제가 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오빠 둘이 이제 둘이서 놀러 왔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게스트하우스를 연박으로 계속 있었는데 예약을 해놨었는데 거기가 자기 생각과는 다른 곳이었던 거야. 너무 이렇게 어울림이 적은 게스트하우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소로 하고 취소 놓고 부쩍부쩍한데요. 네, 네, 옮겼어요. 적극적인 체도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 그러네요. 적극성이 그리고 또 남성 파티 2인 팟, 3인 팟은 한 명의 적극성이 되게 큰 애가 있지 않으면 서로에게 미루다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야, 네가 가서 말 좀 걸어봐. 그래, 그러다 끝나. 이런 거 하다 끝나. 바로 그러다 끝나는 거야. 그 제 친구들 두 명이 간 그 친구들이 갔다 와서 내내 천추의 한으로 남은 게 뭐였냐면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광지로 나갔대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여성 둘이 온 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바보 같은 것들이 정말 사진만 이쁘게 찍어주고 왔다는 거지. 아이고. 이게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버스 떠난 케이스. 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게스트하우스의 단점은 아, 도미토리 이용 시 여러 가지 불편하죠.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불편합니다. 그 신 그리고 잠귀 밝으신 분. 코고 코고는 소리 난리 납니다. 남성방 조심하세요. 여성방도 뭐 예외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여유 없죠. 예. 공동화장실 상 같은 거 있고. 아, 이거 진짜 불편해요. 네, 이거 좀. 특히 여름에는 바다 이런 데 많이 놀다가 막 젖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근데 샤워실이 막 하나밖에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꿉꿉하지. 밀려서 막 바닷물이 말라서 이렇게 소금이 희끗희끗 올라올 때까지 막 내 몸이 따가운데 방음이 안 좋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저녁에 파티하는 거 통제하기 힘들 수 있다. 이거 진짜로. 있어요. 세면도구 챙겨가야 하는 것도 있다. 이 정도야 뭐 그냥 챙겨가면 되는데 저는 이 도미토리의 단점을 외국에서 겪었죠. 제가 2008년도에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어떤 도시에 정착하기 전에 한 3주 정도 게스트하우스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열심히 알바해서 방학 때 걔가 이제 겪은 도미토리에서의 그게 있어요. 그 스토리가 있는데 하, 정말 얘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첫날 밤을 자려고 좀 싼 데서 이제 도미토리에서 자는데 그 2층 침대 앞 2층 침대에서 새벽 2시에 남녀가 그냥 해? 어 귀염 뜨고 아, 제 친구가 아주 학을 떴어요. 예. 그런 경우 은근 많고요. 은근 있죠. 예, 사람... 은근 많고. 아 진짜요? 애들이 저녁에 파티를 하러 나갔다. 분명히 나갈 때는 한 명이었는데 네. 아침에는 와... 이불에 두 명이 들어가 있는 네.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네. 살며시 카메라를 드세요. 네. 야, 백형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가? 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아 걔들은 진짜 뭐랄까 저... 자기가 삘이 꽂히면 그냥 없는 것 같아. 오픈 마인드야. 와, 아무튼 그 친구는 나중에 진짜 얘가 학을 때도 나한테 만나가지고 아 미친 애들이다. 아 그때 진짜 초라해질 것 같아요. 어. 나 자는 척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이씨, 나도 하나 데리고 올 거야. 막. 그러니까 너무 웃길 것 같잖아. 거기서 얘들이 한창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깨서 나가는 것도 불편하다. 나가는 것도 웃기고 자는 척을 하자니. 이게 잠이 오겠어요? 안 오지. 아니 방음이 안 돼서 소리만 들려도 사람이 환장하는데. 어, 아니 같이 가서 저 뭐 이렇게 함께도 되겠냐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될까? 그리고 잘 생각해봐.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걸 자기가 육안으로 직접 보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평상시에 거의 없어요. 사고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약속된 상태에서의 한 방에서의 뭐 서로 막 이러거나 그러니까 이렇지 않는 이상. 그거를 계속 옆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경우는 거의,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경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그러네, 거라고. 그러네. 이런 점이. 이런 걸 원하시면. 네, 그렇죠.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저도, 그래도 전 장점에서 많았던 것 같아요. 외국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캐나다에 있을 때 독일에서 온 대학생. 아. 하고, 예. 아직도 기억이, 이름이 기억나요. 토미. 토미랑 그 저기 굉장히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당시 제가 20대 중반인데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되게 아저씨 같이 생긴 토미라는 그 독일인 걔하고 아 이틀을 같이 놀러 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돌아다니다가 같이 뭐 볼링 치고 저녁 때 맥주 한잔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연락하나요? 안 하지. 그때 이후로 끝이지. 근데 그런 또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 맛. 네. 스치는 듯한 인연. 제가 걔한테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 명란젓을 먹였어요. 제가 그때 한국에서 싸운 음식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진짜 학을 때더군요. 싫어요? 어우 막 이상하다고 막. 진짜. 생긴 건 소세지랑 비슷한데. 네. 그렇죠. 그리고 신라면을 한번 먹여봤어요. 아 재밌었겠다. 얼굴이 벌개졌어요. 죽을라 그러는데 그것도 물을 막 벌컥벌컥. 그러더니. 제가 한국에서 온 1mm 담배를 건넸더니 한번 맛을 보더니 필터를 찍고 폈어요. 너무 약해서 못 피겠다. 이런 상반된 토미는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게스트하우스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아 다음에 우리 고급진 로라님이 호텔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한 장을 넘겼더니 단점이 세 가지 더 있네요. 조식이 비교적 부실하다는 건데 저는 조식이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니 돈 추가하고 드세요. 네, 워낙 또 그러니까 왜냐면 네. 워낙 저렴하니까. 그렇죠. 1박에 2만 원이면. 그럼.
뭐 이거 모텔 값도 안 나와요. 저는 그 캐나다에 있을 때 돈을 많이 아껴야 되잖아요. 조식을 눈치 보면서 빵을 몇 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점심 때 그거 대신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살은 안 빠지더라. 그리고 저녁 때 맥주를 먹어서 그럴 거야. 청결의 아쉬운 점이 뭐 요 정도는. 근데 각자 본인의 집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요 정도는 용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귀중품 분실에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가 잘 챙겨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 호텔이죠. 네, 호텔 갈게요. 네. 네. 장점은 이제 호텔 내부 시설을 즐길 수 있다. 네. 뭐 요거는 다들 아시죠. 뭐 수영장, 사우나, 마사지 뭐 없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조식이 잘 나온다.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 컨시어지, 청결, 안전, 뭐 조용하게 쉴 수 있다. 이거 진짜 극명하게 반대되는 그러니까 장점인 것 같아요. 완전 공용대, 완전 프라이빗. 완전 프라이빗 진짜. 그 조식이 잘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조식이 나는 내가 볼 때 과하게 나온다. 누가 아침을 이렇게 챙겨 먹어? 좋긴 한데 맞아 졸라 과하게 나온다. 패키지에 포함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하면은 한 3만 원 가량 돈이 되니까 3만 원 보통 3만 원인 거지. 조식 패키지가 들어간 상품을 가면 그 무리를 해서라도 아침 먹어야 돼요. 맞아요. 7시부터 눈비비 일어나가지고 아까 드시고 다시 주무세요. 먹고야 말겠다. 네, 단점으로는 비싸죠. 네. 비싸고 위치적으로 외지에 있는 편이라서 그렇죠. 네, 뭐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한 호텔의 경우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 네. 네. 뭐 디퍼짓을 내야 하는 호텔이 간혹 있다. 보증금이죠. 그렇죠. 네. 네. 잘 모르는 객실 내 음료나 스낵을 먹었다면 어마어마한 추가 요금을 낼 수 있다. 그렇죠. 네. 두 명 이상이 갈 경우 방을 잡기 애매할 수 있다. 아, 그게 맞아요. 2인실, 4인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3명 이렇게 가면 엑스트라 베드 추가해서 예, 그거 해주는 데도 있는데 안 해주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있고 뭐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뭐 이런. 이게 사실 호텔은 저같이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서 간다고 했을 경우 그것도 아주 고급 호텔일 경우에는 약간 주눅듭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살짝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러면 내가 되게 주눅이 든다는 게 막 할 말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아니 막 그런 거 있지 그냥 그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들도 야 이거 쓰면 돈 내는 거 아니야? 막 약간 맞아.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주눅 든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하니까 네. 어색해요. 내가 지금 이 여기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뭐 하여튼 그런 게 특히나 외국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국내에선 약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에서도 이런 거 격식 같은 거는 호텔 같은 데 보면 보통 카지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때 카지노 같은 데는 정장을 입고 가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슬리퍼 이런 거 안 되고. 예, 뭐 반바지든 뭐 청바지든 운동화 안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호텔은 더하구나. 저는 캐나다 그 동네 카지노가 있어요. 그 이제 지역에. 지역 카지노인데 거기는 정장 강요는 아닌데 스레반은 안 돼요. 거기는 그런 게 운동화는 가능한데 그리고 엔간하면 긴 바지. 그렇더라고. 참 신기해. 그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남자는 반바지, 그러니까 긴 바지 입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막 긴 바지 입으면 안 몸 다 내놓고 다녀도 아무 소리 안 나고 웃긴 것 같아. 그 정장을 입고 오라는 건 그런 건가? 돈을 다 잃었을 경우 이거라도 탈탈 털어서 보통 여행객들 같은 그 앞에서 정장을 빌려 입죠. 또 없는 경우에는 바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돈은 내야 되지만 그것도 참 별일이야. 진짜. 나는 카지노 맨 처음 가서 너무 놀랬던 그런 거는 그 안에 있는 무료가 다 음료가 다 공짜라는 거. 맞아 맞아.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독일 같은 데로 이렇게 호텔을 가시게 되면 약간 빠지면은 온천이랑 같이 있는 호텔이 있죠. 그런데 대박이야.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남녀 혼탕에 그 문화를 한번 즐기고 올 수 있어요. 평균 저기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 물론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으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특히나 그런 걸로 유명한 지방 같은 데는 한 지역이 있어요. 그 검은 숲인데 뭐 바덴바덴이라는 데는 프랑스에서도 꽤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행으로도 많이 그런 걸 체험하러 오고요. 제가 이 방송 14회 사상 가장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었나. 한번 가보시길. 근데 나는 그 남녀 온탕에 대해서 한 가지 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심지어 막 젊은 사람들까지 많이 온다고 해봐. 남자들은 신체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처음 들어가면은 사실 좀 긴장이 되는 건 있죠. 그러니까 신체 변화가 생기면 그쵸? 어떻게 신체 변화가 생기기 전에 열심히 탕을 움직여야죠.
여러 개의 탕이 코스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봐. 남자는 서로 벗고 있으면 어. 남자는 어쨌든 눈으로 자극이 들어오면 신체 변화가 올 것 같은 거지 당연히. 그럼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애국가를 부르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 목욕탕이나 사우나 갔을 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 거기선 나는 못 봤어요 아직. 예, 저도 거기선 못 봤고. 아니 근데 저는 혼탕에서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가보진 예. 않았고요. 예, 가보진 않았지만. 뭐 했어요, 가서? 뭐야? 아니, 독일에서 그렇게 있었으면서 그런 데도 안 가보고 뭐 역정내막이에요. 참나. 보고, 어? 생생하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저희가 저기 검증비를 가보시기. 드릴 순 없고, 예. 일이 있어서 가시게 되면 한번 갔다 오세요. 저희가 온천비 정도는. 아, 언제 가세요? 예, 뭐,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온천 문화라는 게. 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탕을 이렇게 네. 하나의 큰 공간을 쓰는 데도 있고 거기는 약간 이렇게 코스로 해가지고 아, 호텔에 있는 온천들 같이 돼 있나 보다. 아니요.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온천들은 대부분 그렇군요. 네. 온천 주변에는 보통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시내에서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주말에 가족끼리 온다던가 뭐 이런 경우 코스란 말 이런 건가요? 녹차탕에서 한번 담갔다가 무슨 예 그런 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몸 씻고 조금 따뜻한 데 갔다가 좀 많이 뜨거운 데 갔다가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한 바퀴를 돌면 퐁당퐁당 느낌 예 하나 한 시간 반 정도 되고 그 뒤에 수면실에 가서 조금 쉬다가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가는 예 가야겠다. 아, 난 아직 시청각 자료로도 충분해. 굳이 가진 않겠어. 아, 네. 우리 이나영과 원빈 두 네. 배우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빗대어 알아본 여기까지 왔네요. 네. 네, 숙박시설 열전이었죠. 네. 아, 궁금해. 기승전 홍탕. 아, 오늘 타데우스님 때문에 네. 우리가 원래 그냥 국내 숙박만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 예. 먼 나라에 이 좋은 문화에 대해서 무탕 이런 건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되게 한국은 성문화가 되게 차단돼 있잖아요. 네. 밀폐돼 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네네. 이거 하면 진짜 좀 큰일 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제가 예상키로 말입니다. 때로 신체적 변화가 네. 일어난 남성들이 질비에 있고 막 이러지 않을까. 제가 예상키로 두 가지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애당초 젊은 사람들이 아예 안 간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좀 잘 볼게요. 그조차도 안 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남자들만 거의 이용한다. 남탕이 된다. 남탕. 네, 남탕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분위기가 이상해. 제가 이걸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 예측을 해야 되나요? 지금 내 앞날도 지금 걱정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너가 또 하나 문을 닫으면 역시나 이걸 뭘로 그러니까 미치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숙박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어떤 홍보를 해야 할까요? 저는 PPL 지난주 편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호의 편 때처럼 괜찮았죠. 네. 그 이런 다룬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라디오 DJ처럼 아 이참에 타데우스님은 저기 딴지마켓 상품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예, 그냥 한국 와갖고 네. 이제 몇몇 네. 개를 신청했었고 네. 네. 아, 그리고 여기 네. 그 해외에서도 구매가 네. 가능하잖아요. 페이팔을 통해서 아닌가요? 아 그랬나? 아닌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그 네. 이거는 페이팔로 저는 신청을 했거든요. 아 벙커 깁스키 이거가 예. 아마 그 온라인이죠. 그렇죠. 예 온라인 그 다운 파일 다운로드죠. 그렇죠. 아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아 그것만 요거 나머지는 이 실물 자체가 배송되는 건 안 되고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 벙커 멤버십도 네. 해외에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네네. 페이팔로 결제가 가능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바로 그 이제 콘텐츠는 이제 구매 가능하신 거죠. 저희가 사실 원래 이 음악 라디오 같은 데서도 게스트 오면은 이게 음악 추천 받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상품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써보셨던 것 중에. 저는 일단 어묵 굉장히 맛있게 먹고요. 네. 예, 그거 굉장히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는 네. 그 더치 커피. 아 어묵 예. 얘기가 나서 말인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온천과 어묵은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 뜨거운 물에 팔팔. 내 몸이 어묵인지. 네. 그리고 여기까지 혼탕 얘기가 나서 그런지 왠지 감아볼 거가 떠오르는데.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그냥 갑자기 불꽃이 튀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감마복과어묵은 이번 편 19 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군대에서 그런 말을 귓구멍에 오뎅 박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아, 야, 이건 잘라줘. 메롱. 아, 네, 하여튼 또 강목과 어묵을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강목과 예. 어묵은 굉장히 훌륭한 어묵이죠. 기름에 튀기지 않은 그 일본 정통 방식 그대로 한 어묵. 이거 네. 어떻게 드셔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뭐 소위 튀기지 않았던 네. 어묵 처음 먹어본 거였거든요. 그게 예. 확실히 지금까지 알던 어묵이랑 달맛이 다르죠. 예. 그렇더라고요. 후기도 보니까 오뎅탕을 끓였더니 기름이 안 뜬다고. 어,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후기였고. 이유식을 그 까난 애기가 키우는 애기가 너무 안 먹어서 걱정했는데 그 강호고 어묵이랑 같이 해서 이제 이유식 밥을 해서 먹였더니 두 그릇을 먹었다고. 저희 아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애들이 확실히 애들이 좀 그 뭐랄까요? 잔맛 안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참 용하죠. 네. 예, 그 이게 막 그 조미료 향신료 아, 조미료 향신료가 아니라 그런 것들 확 그런 거 안 들어간 거 참 좋아해요. 애들이 귀신같이 잘 먹어요. 그런 거. 이렇게 청정한 혀라 그래야 되나? 입맛이 순수해서 그런지 애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감옥과 어묵은 심지어 방사능 검사까지 마친 어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막 일본 정통 방식 그대로 혹은 뭐 이제 해산물 중에 이제 수입산이 네. 좀 있고 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요새 하도 그런 거 걱정하시니까 방사능 검사까지 돈 들여서 했는데 안전한 감옥과 어묵 광고 듣고 오실게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니 가득의 성재훈입니다. 보통 오뎅, 맛살, 핫바 등 다양한 이름의 어묵을 간식으로 때로는 반찬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그게 대부분 밀가루로 만들어졌고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육 함량이 높으면서 기름에 튀기지도 않는 맛과 건강을 생각한 그런 어묵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 팔아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정직하게 만든 어묵을 딴지 마켓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쪄서 만든 어묵 감아볶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정직한 먹거리입니다. 잠시만 우리 이제 어묵 먹어요. 맛있는 가마봉봉. 슈퍼의 스타 K 다시 2회에서 계속됩니다. Coming soon.